강간죄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이미 잘못 진행된 수사를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가장 안 좋은 고소는 이런 건데 이렇게 고소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전에 검찰에서 근무할 때 성범죄를 전담해서 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성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대리하는 사건도 많이 수행을 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변호하는 사건도 많이 수행을 해요. 그 중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 대리하는 사건을 보면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실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강간죄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에게 조력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세 가지 실수를 미리 바로잡고 사건 진행 방향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지만 처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실수가 사건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됐는데 검찰에서 의의신청을 의뢰하며 저에게 가져오는 사건이라든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됐는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의뢰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실수 중에 하나 이상은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실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는데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이미 잘못 진행된 수사를 바로잡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강간죄 피해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 첫 번째는요, 아무런 증거를 채증을 안 하는 거예요. 형사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도 유죄 처분을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신고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신고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처벌해주겠지 라는 거는 희망사항이고 성범죄에 있어서 증거 채증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CCTV 같은 증거가 있으면 CCTV는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소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서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채증은 성범죄 피해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증 자체가 어려워져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한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처벌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저도 1년 이상 지난 사건에서 뒤늦게 고소를 했지만 가해자들 처벌받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들 여럿 있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은 입증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 발생하면은 피해자가 영리하게 유리하게 초기 단계에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강간 피해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 두 번째는요, 무리하게 치상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강간 피해를 입는 와중에 뭐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출혈이 발생했다든지 타박상 같은 외관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를 같이 주장하는 게 합당한 사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무리하게 치상 주장을 하면 안 되는 사례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강간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강간 치상죄로 죄명으로 주장을 하려면 치상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간죄는 기본적으로 입증이 정말 어려운 범죄예요. 모든 종류의 범죄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본처벌 자체도 중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뭐 전자발찌, 취업 제한 같은 부가처분도 중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변론을 강간죄 자체의 입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치상죄를 같이 주장을 하다 보면은 변론이 분산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치상죄 부분에 대해서 변론할 바가 많이 없다면 전체적인 변론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강간치상죄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저도 정말 잘 알아요. 일단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를 수사기관이랑 법원에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것보다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게 가해자의 처벌을 중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강간죄로 처벌을 하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해서 양형요소로 반영을 시키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치상을 죄명으로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으로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치상죄로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치상을 직접적으로 집착하며 주장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치상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치상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치상 주장을 하는 것보단 강간죄 자체의 변론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강간죄 피해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 세 번째는요.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지 중간간죄로 고소를 하는지 명확하게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해서 모두 강간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에는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강간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에 해당하거나 중간간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로 관계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요. 중간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가해자가 그거를 이용해서 간음을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두 범죄가 구성요건과 입증해야 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애매하게 고소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애매한 이유로 불송치가 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돼요. 가장 안 좋은 고소는 이런 건데 이렇게 고소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술 마시고 술 취했었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어요 라고 고소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강간죄에 대한 고소도 아니고 중간간죄에 대한 고소도 아니에요. 이거는 현행법상 처벌하지 않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고소에 더 가깝거든요.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면 강간에 대한 입증도 안 되고 중간간에 대한 입증도 안 되고 사건의 수사 진행 방향이 이상하게 동의 여부에 집중이 되면서 사건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고 그러면은 결과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폭행 협박했고 그래서 내가 벗어나려고 어떻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제압을 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간죄로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내가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술을 마셨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기에 내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가해자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간음을 했는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간죄 고소를 할 때는 최초 고소장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지 그 죄명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